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의 내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2022 괴산 세계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장이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6월에 지방선거로 군수님과 또 지역 도의원, 군의원들이 교체된 가운데 이런 세계적인 엑스포대회가 열릴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잘 될 수 있으려나, 괴산이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춘향인들과 도민들과 또 군수님과 또 군의회 도의원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오늘 이런 빛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송인원 군수님과 이태훈 도의원께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 박식순 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업인들이 헌금을 또 이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기탁을 해주심으로써 이 일이 성공리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가닉, 케이오가닉의 특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이 되고 군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을 집중해서 대한민국 유기농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괴산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유기농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고 또 괴산을 살리고 충청북도의 농업을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이 동시에 이 시간에 우리는 괴산을 중심으로 한 버려지는 농산물을 지키고 농민을 지키기 위한 온난이 김치 출고가 이 시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20톤의 김장이 출고돼서 팔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 톤이 될지 수천 톤이 될지 모르는 이런 못난이 김치, 충북의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지키고 배추를 지키고 고추를 지키고 무를 지키고 마늘을 지키는 그런 일로부터 농촌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치만은 우리가 우리 음식으로 중국의 김치를 몰아내고 우리 김치를 지켜야 한다는 김장, 김치, 김장 의병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유기농의 성과와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모아서 이 일을 꼭 성공해서 세계로 가는 우리 괴산의 유기농을 빛내는 그런 전통과 과제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대한민국 유기농을 포함해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일로 이어지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산업엑스포 집행위원장이신 송인원 괴산 군수님을 모시고 또 축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서 이제 오늘 성과 보기를 마치면서 이제 엑스포가 종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영한 도지사님, 황영호 도의 의장님, 이태원 도의 또 많은 기업가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말로다가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우리가 목표했던 추구했던 대로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72만 명 목표를 했었는데 그래도 훌쩍 넘어서 72만 5천 명을 해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조직위원회가 집행위원회 같이 합심을 해서 정말로다가 후원이나 시장 사업도 목표 100%를 다 채웠습니다. 100%를 채우고 한 492억 건의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98억 원의 계약 실적도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특히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오전에 사실은 이제 국회 갔다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만은 엑스포는 끝나지만은 괴산의 유기농 엑스포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왜 안 끝나느냐면 지금 정부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K-스마트 시범 단지를 지금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계산하고 두 군데하고 경합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좀 우위를 쓴 것 같은데 유기농 엑스포를 해서요. 마지막에 결정권은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님한테 있답니다. 중앙에 가니까.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전화만 한번 해주시면 해준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유기농이 이제 엑스포는 끝나지만은 진짜 이제 시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의 계산에 우리 메카는 이 브랜드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우리가 사실상은 먹거리를 주제로 하지만은 앞으로는 먹거리가 건강하지 않고는 장수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계산에서 유기농이 시작돼서 충북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다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앞으로다가 유기농에 대해서 전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정말로 충청북도 계산하면 유기농 엑스포 고장이다. 우리 저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동안 엑스포 치르냐고 고생하신 우리 특히나 도청 공무원들 우리 계산공 공무원들 그동안 네,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로다 저도 17일 동안 하루에 5개 6개 행사를 찾아다녔었는데 사실 저도 고달팠지만 특히나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의 의장님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다 했습니다. 도청을 다 옮겼다고 이틀 한 번씩 방문한 번씩 오시니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도청 여러분들, 기업인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황영호 충청북도 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또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의회 황영호 의장입니다. 먼저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성과 보고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인 대역의 처리에서 노력을 해주신 우리 김영한 도지사님, 송인원 괴산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신 각급 기관단체장님들, 또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성공적인 대역의 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유기농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괴산을 세계 유기농의 메카로 각인을 시켰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합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함께 느끼고 나누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 함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생명산업은 유기농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성과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부심을 함께 느끼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의 성공이 반드시 또 내일의 성공을 기약하지는 않는다는 이러한 경고를 되새겨가면서 우리 유기농 산업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괴산이 정말로 세계 중심으로 거듭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을 길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성규 괴산군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대신에 축하 메시지에도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마음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 의회 의장 신송규입니다. 먼저 그간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송인원 괴산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신 160만 도민 여러분께도 괴산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엑스포 준비기간과 행사기간, 그리고 엑스포가 폐막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 각자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의 역사적인 그 피날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오늘까지 구슬땀을 흘리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내며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17일간의 여정에 또 함께 발걸음 하셔서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그간의 활동 내용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그 17일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충북 괴산군. 10년 전 괴산군은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합니다. 2015년 유기농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또 한 번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세계를 덮친 기후재앙으로 인류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기농의 가치를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산업으로서 유기농의 미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 단체 아이폼 유기농 국제본부와 손잡고 유기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온 국내외 유기농 관련 기관 단체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36개국에서 2만 천여 명의 외국인이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충북 괴산을 찾았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 전시장에는 괴산의 유기농업인들이 제대한 채소 정원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유기농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유기농업의 역사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생생한 체험으로 유기농 라이프의 가능성을 보여준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농부들과 소비자들이 만나 어우러진 엑스포는 17일 동안 75만여 명의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국내외 400여 개 기업의 유기농 상품이 한자리에 모인 산업전시관에선 유기가공식품, 친환경 농자재, 화장품, 의류, 관광에 이르기까지 한층 성장한 유기농 산업의 오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고 기업들은 국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내 유기농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이번 엑스포는 유기농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유기농 시장에서 K-오가닉 브랜드 구축이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됐습니다. 2022년은 세계 최대 유기농 단체인 아이폼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유기농의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권위자를 초청해 18차례의 학술 행사를 개최, 세계 각국의 유기농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농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토론과 발제,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유기농 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유기농의 미래를 설계하며 인류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기농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체험관에서는 스마트 농업체험, 진로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산업관과 직거래 장터에서는 12억 원 정도의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 풍부한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국내 엑스포 최초로 메타버스 온라인 엑스포를 개최해 전 세계 6만 8천여 명이 온라인 엑스포를 즐겼습니다. 유기농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나로부터의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모두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연간 72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세계인의 선언.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유기농이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을 향한 17일의 여정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K-오가닉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심양면으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무대로 여러분들을 모시지 않고 직접 앉은 자리로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테이블별로 직접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테이블에 호명되면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그 테이블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한 분께 대표로 저희가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분들께는 악수로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위원장이신 김영환 지사님께서 수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본부장 서덕문. 그야께서는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감사드립니다. 받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테이블 모든 분들께 악수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 중원대학교 총장 황윤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감사패와 채소꽃다발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국장 김진식, 귀하께서는 추천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성공 개최와 유기농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네이버테이블 대표로 김진식님께 표창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원로의 회장 주재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표창장과 채소꽃다발 함께 전달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저희 감사패와 함께 채소꽃다발을 박식순 회장님과 유철웅 회장님 그리고 박상구 과장님까지 세 분께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신 송인원 군수님께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겠는데요. 먼저 6번 테이블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시상을 진행하겠고 6번 테이블 대표로 전재수님께서 네,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괴산 공동체 고쿠락 운영위원장 전재순 귀하께서는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입회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괴산 군수 송인헌 감사드립니다. 표창패 한국여성농업인 괴산군연합회 회장 신우수 귀하께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괴산군수 송인헌 감사드립니다. 표창장 도시건축과 지방시설서기 이소현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괴산군수 송인헌 표창장 축수산과 지방농업서기 이인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원분들 모두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명으로 구성돼서 2022년 49명까지 확대가 됐고요. 반주연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리해주신 우리 대표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엑스포 조직위 직원분들께 함께 박수로서 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29분 앞쪽으로 모두 모여서 네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자리하셨으면 우리 반주현 사무총장님께서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포 사무총장 반주현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저희 성과보고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엑스포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간 준비해서 코로나와 시작해가지고 코로나와 끝났던 엑스포였던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행사 기간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탈되는 그런 상황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조금 좀 번거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번거로우셨을 텐데 지사님하고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하고 송인원 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도움 주신 분들이니까 일일이 손 한번 꼭 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엑스포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 사무총장님. 직원 차렷 인사.
네, 여러분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2년간의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이 성공기운에 이어받아서 우리의 또 다른 도전이죠.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성공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호창으로 힘차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세리머니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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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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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이어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